안녕하세요. 부양나무봉입니다. 오늘 난초 여행 물주기 올해 오늘 20회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데에서는 비가 온다는데 지금 여기는 그냥 한여름에 이제 무더울 정도라 했습니까? 그렇게 날이 굉장히 찌뿌둥하게 해가지고 좀 끈끈하게 그렇습니다. 여기는 비는 오지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한주 동안 또잘 계셨죠? 지금부터 난초 여행 제20회 물주기를 하겠습니다. 멋지게 영상 최선을 다해서 담아 보겠는데. 예쁘게 한번 봐주세요. 봐주시고 하나하나 이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요 아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랫동안 기르던 아이인데 아이들 이거는 나벨이 빠져버렸네. 오랫동안 기다린 건데 지금 네임이 없습니다. 네임이 없어서 다음에 소개할 때는 네임을 찾아서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하고 예쁘죠? 향이 진짜 집에 가면은 너무 예뻐요. 향이 지금 요 아이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꽃들이 그렇게 다 피지는 완전히 100% 개화는 아니에요. 여기 한번 봐보세요. 100% 개화는 아니고 이렇게 큰 대주가 되면은 이렇게 아니겠습니까? 멋진 작품이 됩니다. 보이시죠? 그죠? 진짜 향 옆에 서면은 좋습니다. 그래 하고 진짜 보셔도 발브 빵빵하기 좋죠. 그나마 발브처럼 빵빵해 가지고 이렇게 꽃이 피어야 이렇게 건강한 꽃들이 피는 거예요. 예쁘죠. 요 아래는 저희들이 이번에 수입해 가지고 사토시 재 어~ 재그 사토 재팬 그 그냥 수입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지금 순화시키는 과정인데 지금까지는 별탈 없이 멋지게 잘 크고 있습니다. 아마 올 12월달 전시회 때 얘네들이 상당히 기대되는 품종들이에요. 한번 봐보세요. 지금은 행색이 몰골이 아니지만은 제 손을 거치면은 명품이 다 탄생이 되어 가는 거예요. 지금 보시죠. 잎이 지금 뭐 탈수 정체가 와가지고 보도 못할 정도지만은 이렇게 신화는 아주 건강하게 올리고 있습니다. 그때 멋지게 지금 뭐 한간에 이래가지고 판매 안 하시냐고 그러는데 이걸 가져가가지고 죽이시면 어떨까 합니까? 제가 순화시켜가지고 12월 달에 멋지게 제가 아니었습니까? 이래가지고 꽃 피어가지고 구독자님 곁으로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순백색. 신코나라 알바입니다. 신코나라 알바인데 진짜 안에 한번 자세히 한번 봐보세요. 꽃 화색 좋죠? 하나도 잡티 색깔 하나 없이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피었습니다. 요 아이도 지금, 어제, 한 3일 전에 이래가지고 두 송이 먼저 크고, 어제 뒤속에 하나 피고, 이렇게 가는데, 제가 봐도 오시는 분마다 아니었습니다. 다 감탄사를 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작은 몸뚱이에서 저렇게 큰 꽃이 피어주나 해가지고, 예쁘죠? 참고로, 부양에는 하나뿐밖에 없습니다. 지금 길라니들이 꽃무를 많이 맺어가는데 길라니가 꽃들이 굉장히 아니십니까? 이 변화가 많아요. 길라니가 여기는 요리 색상이 이렇게 이제 조금 흐릿하게 나오는데 요저 한번 보세요. 그죠? 진짜 예쁘죠? 그다음 색깔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진짜 저희들이 여기에 보시면은 발부도 빵빵하게 잘 예쁘게 잘 길러졌죠. 언제는 저도 렐리아 작은 카펠리아들 기르는 거 조금 여기도 저도 보면은 브루게리아 진짜 조금 꽃 조그만한 꽃들이 아니었습니까? 진짜 안경맞게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피었습니다. 예쁘죠? 여기에 이제 길라니 아니었습니까? 또꽃 색상이 변이 되고 플라메아가 아니었습니까? 아주 멋지게 들은 거예요.
지금 완전히 우리 저희 집에 이래 가지고 소형 난초들 아니십니까? 꽃밭입니다. 요것도 이 색깔이 완전히 또 달라져. 이래서 이제 야생 채집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야생 채집이 중요하고. 요놈이 한번 봐보세요. 진짜 요거 자세히 내가 들어가지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야생 아니십니까? 딱 별꽃처럼 그렇게 생겼습니다. 예쁘죠? 아, 내가 봐도 옆에 서니까 향, 아, 정말 진합니다. 이 꽃들 진짜 이렇게 피우기 위해서 제 고생 많이 했습니다. 무던히 고생했습니다. 혹시 이래가 중간에 또 올해 또 피다가 이제 망가지면 어떻게 하나 이래가지고 했는데 올해는 뭐 순조롭게 딱 이래가지고 예쁘게 피었습니다. 또그 다음 꽃들을 또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한번 봐보세요. 이 길란이라는 꽃이 이렇게 아니었습니까? 이래 변이가 심한 거예요. 색상 예쁘죠? 진짜 아니었습니까? 꽃 예쁩니다. 다발로 핍니다. 다발로. 아까 그하고는 또 전혀 또 색깔이 또 다르죠, 그죠? 모양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이렇게 비는 거고 진짜 이게 꽃대 세대에서 이래가지고 꽃대가 예를 들어서 한 거의 제가 봤을 때한 하나에 다섯 개씩 하는 게 16개 정도 18개 정도 붙었네. 엄청 붙었습니다. 이거는 또 색깔이 또 다르죠. 뒤에 가고는 또 그죠. 참 진짜 예쁩니다. 나중에 요걸 낳고 이제 딱한개한개 지나가면서 그 이제 제가 이제 다시 이제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금은 화분 뒤에 있다 보니까 제가 한 개씩 한개 들면서 많이 흔들리는데 안 흔들리게끔 한개한개 이제 그 카메라가 따라가면서 휴대폰이 따라가면서 아니었습니까? 제가 찍어 보겠습니다. 이것도 꽃 화색 참 좋죠. 이게 다 하나같이 이게 나오는 것마다 아니었습니까? 완전히 이거는 쳐다보면 폴라메를 아주 진하게 들었어요. 양쪽 끝에. 이 카메라 실제 보는 눈으로 보는 거하고 폴라메아가 이중 색상으로 해가지고 이 꽃이 여기에 페탈 끝에가 가는 드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끝부분에 약간 또 이래가지고 연하게 드는 미백을 또 남겼어요. 그죠? 진짜 아니십니까? 너무 예쁘게 피었습니다. 이쪽에는 지금 몽우리가 맺어 있고. 요거는 또 저거하고 아까 저거는 끝이 뾰족뾰족해 날카롭게 아니었습니까? 또 다르죠, 그죠? 다르고 여기에도 지금 요거는 이제 전혀 다른 넬리아들이 이제 꽃망울을 또쭉 맺고 있습니다. 이 꽃이 억수로 억수로 아니십니까? 깁니다. 꽃모가지가. 이렇게 하고. 하여튼간에 이게 넬리아들이 작은 소형 카틀리아들이 이게 야생 채집을 해오다 보니까 굉장히 얘네들이 꽃 변이가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여기 뭐 지금은 조금 형편 없어 보여도 지금 진행 상태에서는 올해 저희들이 수입해 온 계열과목 중에서는 제일 깨끗하게 제일 성장을 잘하는 것 같아요. 이게 혹시 이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서 혹시 직구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 식물이 올때 얼마만큼 망가져 가지고 왔는가 그걸 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요걸 이대로 판매를 해도 되는데
판매를 해도 되는데 판매를 못하고 이래가지고 순화를 시켜가지고 판매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일반 가정집에 가도 않습니까? 충분히 다살수 있게끔 저희들은 부양은 그렇게 해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12월달, 12월달부터 아니십니까? 아마 집중적으로 판매 들어갈 거예요. 하고 쭉 보셨죠? 다시 이제 뒤로 후퇴를 해가지고 뒤에 꽃안핀 거는 그안핀 거는 안 하고 다시 한 번씩 아니서 한번더 이래가지고 정확하게 아니십니까? 이래가지고 꽃을 요 길라니는 조금 이게 불가사리처럼 이래가지고 좀 날렵하게 아니십니까? 그렇게 되어가 있습니다. 그죠? 이 아이도 조금 꽃들이 심상치 않게 범상치 않게 필것 같아요. 색깔 진짜 이 아이는 너무 색상이 너무 화려하고 막습니다. 그렇죠? 이 아이도 마찬가지고. 색 변이가 완전히 다르죠? 그죠? 색 변이가 한 개까지 아니라 쭉쭉쭉쭉 다르게 하기 때문에. 참고로 요 꽃들이 제일 짜임새 있게 잘 어울리셨어요. 작품입니다, 작품. 꽃 하나가. 한 화분이 그냥 말 그대로 작품입니다. 제 손바닥 위에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손바닥에 올리는데, 작품입니다, 작품. 이게 진짜 좋은 카메라를 가지고 하나같이 한개한개 작품처럼 이렇게 찍으면은 정말 예쁠 것 같아요. 보이시죠? 이게 카메라가 휴대폰이 제대로 따라가서 색상을 따라잡지를 못하네. 이게 내 눈으로 직접 보는 거하고 그 휴대폰을 통해 가지고 보는 거하고 아니십니까? 그때는 완전히 다릅니다. 꽃봉오리 많이 맺었습니다. 꽃봉오리 많이 맺고 신꽃나라 알바 다시 왔습니다. 진짜 깨끗하게 막습니다. 여기도 뭐큰큰 목을 가진 아이들이 있네. 그죠? 이 조그만한 데서도 꽃들이 아니십니까? 굉장히 많이 올라옵니다. 이건 아직까지 꽃이, 아니, 지금 피는 중에 아직까지 꽃잎이 한장 붙어가지고 안 떨어지고 있네. 여기 지금 보시면은, 여기도 오그레나가. 예, 오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래가지고 잎이 쭈글거리고 탈수가 와도 괜찮습니까? 그런데. 예, 식물은 뭐그 난과 식물은 이 정도는 아마 자생기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 같아. 이렇게 뭐쭉 돼가고. 우리는 고래하고 이제 지금 여기에 파리시 셀룰레아, 그죠? 파리시 셀룰레아 멋지게 피었죠. 부작을 해서 만들어 달아난 건데. 멋집니다. 향도 옆에 서니까 파리시 전혀. 하나는 세미알바예요. 하나는 세미알바고 파리시 그 셀룰이고 보라색, 그죠? 저희 집에 이제 석권비키아 꽃들이 조금 빠르게 움직였죠. 석권비키아 꽃들이 오늘 영상 촬영한다고 와가지고 왔는데 꽃이 하나 떨어졌습니다. 떨어져가지고 지금 막 보기가 조금 그렇네. 이쪽에.
지금 제대로 색상을 지금 제대로 못 잡아냅니다. 이게 반사돼 가지고, 그죠? 반사돼 가지고 다음에 이제 영상을 내가 보는 제대로 담아 보겠습니다. 파리시, 이 부양에만 있는 파리시입니다. 오래전에 네발 쪽에서 이제 저희들이 구입해 가지고, 지금 요 화분 애들은 제가 알기로 요 화분에 옮겨 심은 지는 한 8년 됐고, 그 안에 이래가지고 조금만 이래가 그 뒤에 있던 엄마들은 그 수입 네발에서 채취해 올 때는 해온 거는 벌써 한 25년 전이니까 그 엄마들은 잔재들은 다 없어졌습니다. 이 무지 번식이 안 되는데 어느 정도 딱 탄력이 붙고 나니까 이게 엄청나게 잘 번식이 잘 됩니다. 색상 여기에 잎 끝에 있습니까? 잎 끝에 여기에 이게 하얗게 해가지고 물들고 안에 선명도가 있습니까? 진짜 이래 끝내줍니다. 향도 다른 이런 세미알바보다는 월등하게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저희들이 이때까지 제가 이제 수집했던 부양란 대충 지나가면서 밝은색 아노스뭄을 제가 이제 소개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 아노스뭄 복색합니다. 제가 일반 그거하고는 조금 틀리게 했습니다. 요 아이들이 지금 요즘 베트남, 태국, 전에 대해서 이래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많이 뜨는 아이들이에요. 지금 카메라 상으로는 색상들이 조금 이게 잘안 나타나는데, 여기 눈으로 보면은 진짜 이게 꽃이 이게 플라메아 이제 워크레아나 세다모 플라메아처럼 많이 있으면 이렇게 들어가지고 따뜻하게 진짜 예쁘게 피는 아이들이에요. 이것도 오래전에 제가 수집했던 그런 품종들이에요. 여기도 네스트하고 핑키 뭐 하고 해가지고 제가 이래가지고 한 건데 교배시키는데 요건도 제가 선별해가지고 여기 한개 들고 나와봤습니다. 예, 오늘 촬영하는데 이것도 깔끔하니 진짜 정말 예쁘네. 올해 전진 두 개니까 멋지게 이제 한번 내년에 작품 해가지고 기다려봐야죠. 요 이제 아노스뭄 세미알바인데 요잎 자체가 있으면 요 안에 여기 이게 많이 벌려주고 있습니까? 벌려주고 요렇게 이래가지고 색을 완전히 구분지어주가지고 이런 것들이 얼마 전에 유튜브인이 베트남에서 일하는 거한 마디에 100만 원씩 한다고는 그런 품종이에요. 멋지죠? 요것도 제가 한 20년 전에 20년 20한 20, 한 5년 전에 이제 제가 이래 수집한 거예요. 이것도 20년이 넘었을 거예요. 요즘은 이런 거 이제 고가라는 걸 알고 못 들어오죠, 그죠? 요거는 또 이래 가지고 바깥에만 살짝 물이 드는 거. 요것도 제가 이제 이래 여기에서 주부붐에서 제가 하나 골라낸 건데 멋지게 색상이 돼가지고 다 가로만 쫙 든다니까, 그죠? 가로만 들고 요 아이들은 또 색상이 안 있습니까? 뭐 전체적으로 그렇게 안 되고 딱 요거 보시면은 그냥 순수 맑고 요 아이 같은 경우에는 또 이래 가지고 또 다른 아니 있습니까? 색깔이 자기만의 색깔을 가지고 난 거예요. 한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파리시 멋있죠? 여기 가가지 노빌리오가 이제 꽃이 우리 워크레아나 얘는 뭐 때도 모르고 안 있으면 1년에 두 번씩 피고 안 있습니까? 뭐 속된 말로 뭐 하려고 한 장에 했나 봅니다. 그래 이게 부모 피가 좋으니까 부모가 이게 아반돈하고 바론하고 안 있으면 두개 했는데 이게 이제 뭔가 하다면 아반도노 꽃들을 많이 닮았어요. 바론도 물론 아니십니까? 하겠지만 여기가 아반도노 여기에 약간 말리거든. 여기에 잎이 요렇게 바론은 요렇게 쫙 펴주는데 바론은 요렇게 펴주는데 아반도노는 이렇게 약간 말려요. 그런데 아반도노처럼 요렇게 이제 그 아마 이 피를 물려받은 것 같아.
꼭 흙이라든가 이게 거의 조금만 더 배달이 발달이 됐으면 물방울 아니겠습니까? 갔을 건데 아쉽습니다. 물방울 꽝입니다. 그래도 좋은 부모에서 나왔던 꽃들을 유전자를 그걸 가지고 있어 가지고 꽃은 상당히 예뻐요. 그리고 여기에 라피스 루즈2가 꽃들도 피우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난초 여행 그 물주기에서 우리가 사용했던 걸그 보여드릴 테니까, 저는 이번에도 밸브가 많이 안 쪼그리고 그래서, 많이 안 쪼그리고 해서 진화가 조금 느리게 성장하는 것 같아가지고, 저희들은 이번에도 물안 주고 지나갑니다. 안 주고 지나가기 때문에, 잎이 많이 쭈글거리고, 잎이, 여기 이제 신화, 이제 그때 이제 했던 건데, 잎이 많이 쭈글거리고, 잎에서 타수정시가 쭈글거리고, 이제 되는 것은 발버둥 쭈글거리지 않았다면 물을 조금씩 주시든가 하고, 꼭 저처럼 따라 해가지고, 잎을 나중에 망가뜨려 가지고, 부양 따라 해가지고 망가졌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을 많이 주지 말고 조금씩만 이래 가지고 밑에 한 반컵씩이라도 있으면 주시는 게 좋을 거예요. 딱 개별적으로 항상 한개한개 개별적으로 주셔야 되는 거예요. 개별 주셔. 여기에 꿀 보이시죠? 꿀이 이제 묻었는데 요거는 제 몫입니다. 달다. 꿀에서도 향기가 나네. 여기도 하나 더 있네. 이게 꿀 보이시죠? 요거 제가 먹겠습니다. 달다. 지금 물을 주다 보니까 장송은 잠깐 엉뚱한 데로 갔는데 물을 자주 주다 보니까 뿌리가 약간 조금 수축해지는 거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화분 이큰 화분에 지금 살아남기려면은 물을 최대한 적게 줘가지고 뿌리 이래 서브로만 길러야지 지금 이래가지고 물을 많이 주면은 뭐 다들 우려하는 것처럼 안 했습니까? 이게 뭐 저도 죽고 싶어서 물 많이 못 줍니다. 그래서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저희들이 이제 강구를 한게 물을 적게 주자. 예쁘게 심으려는 거면은 물을 적게 줘가지고 밑에서 해가지고 뿌리가 바깥으로 안 나오고 안으로 어떻게 하든 화분 속에서 들어가지고 예쁘게 앉습니까? 이래가지고 뿌리가 뭐 미쳤냐 뭐 그런 머리카락 만기로 풀어가지고 앉습니까? 그렇게는 저는 기르는 걸 용납을 못합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집에서 일반 집에서 오대 남한테 선물해도 깔끔하게 앉습니까? 기르는 게 좋죠. 이래가지고 뿌리가 뭐 질레레 밟는 거 그거는 자기만의 스타일이고. 뭐 본인들이 다 좋아서 하는 거는 그거는 걸 아니십니까? 뭐 부양 따라 하시는 굳이 하실 필요는 없고 부양에는 이렇게 이래가지고 깔끔하게 예쁘게 아니십니까? 그죠? 분에 화분 속에 있어도 이렇게 잘 자란다는 거야. 그죠? 이게 다 보이진다. 요 이제 조금만 더 있으시면은 물을 주셔도 되고 이게 여기에 요게 나오가 여기에 지금 만져보면 굉장히 부드러워요. 이때 물을 줘보면 이게 발부에 살이 오르지를 안 하는 거예요. 뿌리가 충분히 자라 내려가고 아니십니까? 이게 목에서 쭉 빠져 올라올 때까지 이제 쭉 기다려 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아마 시청자분들은 아마 다 요렇게 돼가 있을 거예요. 요렇게 돼가 있어요. 이때 물 많이 줘버리면 이게 탄저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을 최대한 안 줘가지고 안 있으니까 잎이 자동적으로 자기가 열리도록 기다려 주셔야 돼요. 아직도 우리 1월 첫 방송이 아니십니까? 고아들은 아직까지 진화를 못 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을 끊은 건데 요 정도 이제 자라 있습니다. 뿌리 이제 멋지게 늘어 이제 안으로도 들어가고. 아마 6월 중순부터는 이제 아마 물폭탄 시대를 맞을 거예요. 그때까지 뭐 조금 어렵더라도 뭐 지금 제가 해가는 유튜브에 시청 잘 하시는 분들은 뭔가 크게 변화가 보일 겁니다. 지난해처럼 이래가 자라다 중도에 이래가 탄저병에 걸려가지고 주지 않는 거 그런 거 없이 아니십니까? 그냥 밟아 통통하게 해가지고 예쁘게 잘 자랄 거예요. 제가 설명을 잘 들었던 분들은 아마 이렇게 크게 뭔가 변화가 보일 거예요. 지금부터 이제 보일 건데. 요 아이들도 이게 지금 요 아이들도 방송용인데 제가 아직까지 이제 요 아이들도 잎이 못 빠져나왔기 때문에 물을 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한번 봐보세요. 뿌리는 굉장히 건강하게
두 개, 세개 떨궜네. 세개 떨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세개 떨버가 들어가 있고, 여기도 꿀이 있습니다. 이건 내 몫입니다. 여기는 지금 뿌리가 두개 나오고 있습니다. 두개 나오고, 아직까지, 지금 잎에서 이제 지금 자 진행, 그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중이라가지고, 여기는 지금 꽃, 이제 신화가 나오고 있고, 지금 저희들은 거의 발부가 아직 잎에 쭈글거리는 행태가 없기 때문에 물을 안 주고, 잎에 쭈글거리는 행태가 있으면 물을 조금씩은 주셔야 됩니다. 아래로 저면으로. 한 반, 3분의 1, 반컵이나 이래가지고,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주셔야 됩니다. 그리 안 하면은, 나중에 발부가 단풍이 들어가 떨어집니다. 여기도 있습니다. 물을 안 주고 있으나니까, 물을 안 주고 있으니까 뿌리가 갑자기 막 급속으로 늘어오면서, 이제 신화들이 진행합니다. 하루에 큰 속도가 보입니다. 지금 하루에 잎이 큰 속도가 한 1cm 컸었어요. 컸기 때문에 지금은 잘 순조롭게 잘 돼가고 있습니다. 잘 돼가고 있고, 다시 한번 조금 시간이 남는데 한 30분까지 채우려고 그러는 거면은 조금 더 해야 되겠죠. 그러기 때문에 요 여기 이제 우리 요거 다시 한번 요거 세미 알바하고 이런 거 지나가면서 아노스모음하고 요런 거 아니겠습니까? 꽃배니가 살짝살짝 된 거, 요런 거 한번 지나가고, 잠깐 안에 들어가서 그동안 저희들이 발부 진행된 거, 어떻게 이제 커갔다는 거, 그거 이제 앞에 먼저 이래가지고 지난해에 꽃이 안 피고 지나간 아이들. 그 아이들은 진화가 빨리 나기 때문에 발부가 거의 완성이 다 됐습니다. 완성이 다된 것도 이제 이렇게 보시고, 부양에는 이렇게 발부를 이렇게 기르기 때문에, 관리를 해서 기르기 때문에 잘 큽니다. 잘 크고, 유튜브 시청하시는 분들 굳이 아니십니까? 저 따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 따라 해가지고 나중에 망가진다는 그런 거는 하고, 굳이 제 방법이 옳다 하는 그런 분만 따라오세요. 따라오시면은 뭔가 분명히 기대 이상 아니십니까? 기대 이상, 설마, 저렇게 다, 다른 사람들이 다 죽는다는데, 살겠나? 부양이 아니십니까? 저희들이 우크라이나 전국에서 최고로 많은 부양의 우크라이나 전문 농장이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대충 판단했을 때한 8천에서 8천이 넘어 8천 화분이 넘었습니다. 8천 화분이 넘는데, 전국에서 최고. 제가 뭐 이래도 제가 팔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제가 꽃다 보고 이렇게 살고 싶고, 그래서 뭐 그중에 꽃이 정말 좋으신 분들 아니십니까? 구매 의사가 있으신 분들 오셔가지고 구매하셔도 되고, 뭐 제가 이래 아주 뭐 끝까지 제가 다 가지고 갈 수는 없는 거고, 그죠? 뭐저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얼마만큼 잘 길러가지고 발버가 빵빵하게 났는가 아니십니까? 그걸 몇 가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3분, 4분 정도 남았는데. 아, 나 저기도 한번 쳐다보고. 이 노빌리오들 지금 발버들이 이래가지고 지금 살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보이시죠? 예, 유키 화이트입니다. 유키 화이트인데, 이게 유키 화이트가 블루다 유키 화이트를 제가 옛날에 뗀것 같아요. 뗀 건데, 유키 화이트하고 그 블루다 유키하고는 꽃이 다릅니다. 아, 여기에 이제 요거는 이제는 보여드리겠습니다. 노빌리오입니다. 처음에는 순백색으로 피었다가 여기에 막 색이 물었는데, 이 아이들은 진짜 정말 향이 독특합니다. 독특하고. 저희들이 이제 부양에 우크라이나 발부들이 이제 이렇게 살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뒤로 잠깐 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에 이제 앞년에 이제 저희들이 수입했던 품종들인데, 이제 지금 완전히 물이 올랐습니다. 물이 오르고 제대로 이제 이래가 커가는 과정입니다. 이 안에 쭉 안에를 보시면은 꽃은 그 부양의 원종 카틀리아들은 항상 이렇게 많이 피어가 있습니다. 피어가 있는데, 제가 뭐 굳이 뭐 말씀을 요거는 다음에 제가 이제 또 선전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신화 나는 거 보이시죠? 그죠? 신화 나는 거 보이시죠? 발브 키우신 거 보이죠? 그죠? 발브 지금 살이 오르기 지나가면 요는 아이들 나중에 계란 정도 크기가 달립니다. 지금 보이시죠? 지금 이 정도 키웠습니다. 벌써 저희들은.
다 하나같이 다 그러죠. 지금 살이 항상 이래가 붙어가 가기 시작합니다. 붙어가 가기 시작해요. 구간이 민간이라고 그래도 아니십니까? 저는 40년을 했습니다. 40년을 했는데 불가 아니십니까? 뭐 우크라이나 알자 아니십니까? 그죠? 뭐 알자 이래가지고 자기들이 이래가지고 이런 걸 어떤 식으로 뭐 이래가지고 하지 마라 하라 이래가지고 논평은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죠? 모르면 더 배워야 됩니다. 이게 모르는 거를 대충 얼버무려 가지고 자기가 하면은 나중에 자기들이 하면은 나중에 그죠? 거기에서 따랐던 그런 분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고통을 따랐겠습니까? 그죠? 예, 발브 보이시죠? 이게 뭔가 얘가 꽃눈인가 꽃눈은 아닌 것 같고 지금 이 시기에 한번 발브를 더 틔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한번 발버릇 더 틔우려고 그러는데 지금 이가 발버릇 틔우는 것 때문에 내년 4월에 핍니다. 4월에 피기 때문에 요 아이도 한번더 발버릇 틔우고 진짜 빵빵하게 좋죠. 이 아이들은 벌써 발버가 피가지고 발버 튀가지고 뭐 지금 신화 나는 것처럼 아니었으면 그렇게 행식을 가다가 잡아갑니다. 뭐저 안에 봐 바깥에 것만 그런 게 아니고 안에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한번 봐보세요. 발버가 다 이렇게 다 이게 안에 것도 이렇게 요 있다입니까? 안에 것도 그죠? 발로 이렇게 다 커가고 있습니다. 다 커가고 있고 여기에 제가 특별해서 뽑아놨는데 여기도 새로 신화가 붙었습니다. 또 새로 신화가 붙고 제가 하나 약속하는데 아니면 말고 그죠? 아니면 말고 미리 말씀드립니다. 제가 여기에 올해 우리가 저희들이 올해 신화 밟아가지고 올해 최초로 이게 6월달에 제가 한번 피워 보겠습니다. 뭐꼭안 되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은 뭐 도전적인 의식으로 해가지고 최대한 내려가지고 한번 피워 보겠는데 이게 공개를 안 하는데 나중에 또안 있으면 제가 혼자 막 이상하게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여기에 우리가 저희들 이래가지고 원종 카톨리아들 저희들이 순화를 지금 많이 시켜가지고 아마 지금쯤 요 잠깐 여래 시간이 있어 요리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금 해가지고 꽃들이 지금 하나둘 안에서도 많이 노는데 와느리하고 셀룰하고 티포이하고 두 가지예요. 멋있죠? 꽃이 펴면은 요리 펴면은 요거 한 요리 펴면은 한, 제 손바닥 기준 해가지고 한 6, 7cm 아마 될 거예요. 표면은. 꽃이 많이 큽니다. 저 안에 보이시죠? 꽃 봉우리 놓은 거안 보이시죠? 보이시죠? 그죠? 요 아이 있는데 또꽃 봉우리 보이시죠? 꽃 봉우리 봉우리. 꽃은 개수가 있습니까? 키우는 사람들 따라서 꽃은 다 달라져가지고 많이 피기 시작합니다. 맥심합니다. 자, 오늘도 또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고, 제 20회 난초 여행 물주기 여기서, 그만 종료하는 걸 하고, 이때까지, 시청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튼 날이 흐리고 비가 오니까 안전운전 하시고 여기는 뭐 비가 오지는 안 하지만은 안전운전 하시고 아무쪼록 또 건강한 한주뭐 오늘 월요일은 아니지만 화요일 한 주가 뜨겁게 아니십니까? 되시길 바라고 모시아이 셀룰입니다. 멋지. 이거는 브라질에서 아마 온걸 거예요. 아무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풍입니다. 또 다음에 21차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